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상권을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아, 그럼 위례 신도시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상권이 거기 활성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초반에 이제 토지 분양가가 높았어요. 아, 분양가 토지 진짜 높았군요. 분양가가. 토지 분양가가 높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상권 구조가 잘못됐어. 사실 한쪽,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네. 구조지만은, 그래도 청라는 해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그쵸. 따라가지고 좀 예. 밭을 몰아놓은 그쵸, 그쵸. 격이고, 네. 그 청라는 트램을 따라가 전투를 다 위례죠, 몰아놓은, 위례. 그러니까 위례는 몰아놨는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가깝다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군요, 사람들이 그쵸, 또. 가지고 소비를 하고 들어가. 특히 해가지고 뭐 자족 기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위례는 위례는 다 그쵸. 주거 지역이고. 네,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실 초반에 계획대로 트램이 다녔으면 달라졌겠죠. 트램이 트램도 다녔겠죠. 늦어지고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나는 내가 지금 이게 원래 이제 트램은 그게 2000 아마 그 아마 2000 한 10년도 전후 돼서 아마 개그 아니. 아, 2000 한 2010 10몇, 한 10년도 중반 정도 개통이 됐어야 돼요. 그쵸, 그쵸. 예, 2014년도 그쵸. 아마 계획대로 하면 그래야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원래 이제 그래서 LH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도로 용지에 대한 거는 해가지고 정립을 해놨었거든요. 2000억인가 해가지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뭐 어쨌든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앞으로는 거기 뭐 만약에 또 상가 다 돌아있는데 거기다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먼지 풀풀 날리면 어떤 놈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쵸. 그런 틈이 있죠. 아, 그러면은 트램이 다니면은 살아가긴 하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래서 이게 계속 보면은 그 지금 뭐 노반에만 깔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내가 공사를 어쨌든 그치, 해야 되니까. 해야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중간중간 막아놓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과연 그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확답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을 두 개를 지나야 되거든. 네. 그렇잖아요.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네. 있어서 그걸 지나야 되는데, 그걸 그 하천을 지날 또 다리를 나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뭐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상가 공급량도 많았고, 공급량도 많았고, 토지 분양가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가 자체는 높았어요. 높았고, 또 하나는 이제 위례는 보면은 높았던 반면에 그 시점에 상가 분양했던 시점이 최고 활성화된 시기였어. 그래가지고 다 팔린 거야. 다 팔렸는데, 다 팔렸는데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은 해가지고 못 채우니까 공시가 나온 그쵸, 거죠. 그쵸. 못 채우니까. 그 이제 한때 이제 좀 지금 좀 사그라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뭐 인형 뽑기 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형 점포? 이걸 이제 오토형 창업을 하는 아, 건가요, 근데 그럼?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네. 보면은 무인형 그 점포들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며칠 전에 제가 그 청주에 계시는 분이, 이제 그분은 뭐 대학 교수 부부예요. 대학 교수 네. 부부인데 이제 자기 집안에 이제 딱 이제 건물이 있는데, 보니까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건물이니까 부모님은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해가지고 임대주지 말고 너희들끼리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라. 근데 자기들도 자기 부부가 다 이제 그뭐 예를 들어 실직했을 것 같으면 그쵸, 하겠죠. 그쵸. 그런데 부부가 다 이제 뭐그 뭐야 대학 교수가인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기들은 이제 거기다 이제 무인 그 스터디 카페를 하겠다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스터디 네. 카페도 보면은 그 투자비 한그 제대로 하면은 한 2, 그쵸. 3억 정도 예, 몇억 들어간다.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수익은 크지 않을 거다.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차라리 해가지고 이거는 임대를 줘라. 임대를 줘서 딴 사람 필요한 사람들은 임대 주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무인점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무인점포를 다안 해도,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실 첫 사람이 번째 있죠. 오토를 하는 경우도, 아니 네. 그러니까 무인점포 같은 경우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그 심지어 거기다 똥 싸놓은 놈도 그쵸, 예, 있는데 똥 그쵸, 예, 싸놓은 놈도 그쵸, 예, 가서 하루에 그쵸. 한번 청소는 해야 된다는 그쵸,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 뭐야 그 비품 같은 경우도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채워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벌써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매니저나 직원들을 두더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 관리가,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관리를 하면 그 인력을 투자를 하면 그 인력에
인력들이 해가지고 인력한테 지급을 해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오토 무인점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제대로 관리가 하려면 그 업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관리 안 해도 돼. 예, 그냥 그쵸, 돌아가. 그렇죠, 그렇죠. 그냥 돌아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 야, 요거 내 공간 비어 있는데 그냥 해볼까 이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무인점포 특히 이제 무인점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서 하는 경우들은 많은 그 사람들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시나서. 아, 공시니까. 공시나서. 그래서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저는 오통 창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권하진 않아요. 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통 창업은 사실은 보면은 네. 그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은 원래 이제 그 적절한 형태고 그런 게 보면은 이제 그 내가 이 업종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네. 하나 하고 있는데 점포를 여러 개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 그럼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편의점들. 네, 아, 편의점. 편의점 하는 사람들 네. 나 여기 하나 하는데 좋기도 하고 어. 같은 브랜드들 두세 개 정도 해가지고 아, 그 인근 지역에 쭉 그냥 그렇죠. 아. 관리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내가 외식에 대해서는 선수야. 그러면 내가 이런 형태를 조금씩 바꾼 카페를 해가지고 요 상권에다가 아. 한 10개 정도 해야 되겠다. 아. 5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개하는 경우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특히 있잖아요. 이게 외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보면은 인력이 이제 A라는 점포에가 5명이 필요한데 네.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지금 B라는 점포에는 해가지고 오늘 제가 출근 안 했어. 한 놈이. 네. 그러면은 A라는 점포에서 이 사람을 넘겨줘도 되거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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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가지고 다점포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업종에 대해서 선수란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실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 오토형 창업은 제가 봤을 때는 돈 날리기 딱 좋은 어쨌든 창업 시스템이라고 할게 이제 말씀을 듣기 어렵죠. 네. 그 골목길 상권에 투자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그 일단은 이제 골목길 상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 출연한 배경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연남동 상권 같은 네. 경우는 그 홍대 입구에 이제 그 임대료 자체가 폭등을 한 게 2010년도 네. 전후예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밀려나서 사실 연남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그 연남동은 이제 상가 구조 자체가 보면은 이제 상가 구조가 보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그 반지하, 네. 반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상가를 리모델링을 하면은 이제 보면은 이제 반지하하고 이제 1층, 2층에 다 상가를 이제 반으로 나누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가를 구성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상가로 구성을 하죠. 그러면은 반지하하고 1층은 임대료가 비슷해요. 그 조금 의외잖아요. 네. 반 그러니까 보통 지하는 임대료 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가서 연남동에 이제 그 반지하 상가들 보면은 별로 1층과 차이 없어요. 왜냐면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료 자체는 1층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2층은 이제 어쨌든 1층에 대부분 2층은 보면은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가지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한 층 더 증축하는 경우 이러면 임대료 최상으로 이제 올려준 그렇죠 올리기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때는 이제 그 2017년도 16년도까지는 보통 그 연남동이 해가지고 평균 해가지고 그저 평당 해가지고 평당 한 3,500 정도 했어요. 3,500, 4,000 정도 했는데 지금 뭐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더 올라갔겠죠. 더 올라갔는데 네. 그 정도는 했어도 그래도 해가지고 보면은 잘 구성했던 데는 한 제가 봤던 게 한 7%까지도 수익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18억, 19억 정도에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 리모델링 한 3억 정도, 3억 5천, 4억 정도 해서. 나중에 팔 때 한 40억 정도 파는 걸 다 썼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치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조금 어렵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그 경리단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 삼청동이나 익선동, 네. 을지로 같은 경우도 있다 보면 을지로는 보면은 사실 주택은 안 해요. 을지로는 네, 그 신세공장.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중공업 쪽에서 이제 들어갔던 네. 그런 경우인데 이제 보면은 그런 장권이 성장 배경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그 골목길 장권의 투자의 어쨌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저 사회자분 잠깐 우리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보면은 이제 그 장권이 침체되고 성장되고 네. 하는 그런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삼청동이 사실은 예전 한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굉장히 활성화됐던 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삼청동에서 익선동으로 가면서 확 죽어버렸거든. 근데 이제 지금 뭐 사실은 지금 아마 조금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개방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정권의 변곡점에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을 때는 차이가 나는데, 글쎄, 경리단 같은 경우는 글쎄 나는 내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결국은 내가 임대료 폭등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밀려나는 거,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상권에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이 처음에 활성화되기 전에 입비가 있을 때는 다방에서 사람들 만났거든. 입비를 쳐가지고. 그쵸.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상권에 입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스마트폰의 활성화가 실제로 어쨌든 골목길 상권의 자체로 활성화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형태 자체는 가장 많았던 게 다가구주택을 해가지고 했던 경우. 그런 다가구주택도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보면 투자를 할 때 해가지고 땅이 넓은 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요게 이제 그 골목길 상권에 하면서 투자의 패턴이 바뀌었던 게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넓은 거. 왜냐하면 바닥 면적이 넓으면은 음식점을 하면 테이블을 하나를 더 놓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가지고 임차인들도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27평짜리는 쪼개가지고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어. 상가가 보면 네. 그러면 한 13평 뭐 13평 13평 하고 앞에 하면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13평짜리 상가가 구성이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땅만 넓은데 해가지고 바닥이 21평밖에 안 돼. 그러면 두 개를 못 놓는 거야. 근데 이제 골목길 상권의 이제 상가들은 특색이 보면 쪼개야 임대료가 높아져요. 근데 쪼개도 해가지고 10평도 안 돼가지고 상가 어쨌든 그 점포 기능이 없으면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들은 판단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죠. 실제로 이제 경리단 같은 경우도 이제 못 빠져나와서 물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쵸, 많아요. 그렇죠, 많겠죠. 예. 근데 수명 주기는 그럼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수명 주기. 수명 주기는 근데 제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보면 가로수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조금 더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차이 난다고 하기도 사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하기는 되게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어쨌든 그 상권 자체의 어떤 가치성들이 충분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남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가장 강력한 홍대 상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어지죠. 그쵸. 이어지는데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경리단 같은 경우 는 산꼭대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든 거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 가 2호선에서 그 접근하기 쉽거든. 그치.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돼야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항아리 상권은 어떻게 보시나요? 항아리 상권은 어쨌든 그 정리 네. 자체가 보면은 네. 그 보면은 이제 호리병 안에 이제 호리병이 있고 그 주둥이가 있잖아요. 주둥이 입구에 이제 상가를 배치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배우 단지가 있고 밑에 그쵸. 이제 나오는 예. 그건 아니면은 보면 통상해 가지고 배우 지역이 있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 있는 경우인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각 생활권 네. 단위로 해가지고 항아리 상권 형태예요. 형태인데 사실 현재 보면은 중심 상권하고 또 너무 가까운 거야. 이러면서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 분양하는 데서는 대부분 다 항아리 상권을 강조를 해요. 그쵸. 들어오면 안 빠져나간다,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상권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산인도 지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뒤가 산이고 이제 밑으로 도로가 있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산이관 그 산을 배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가지고 상가가 배치되고 하는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부산이 그래요. 부산은 보면 뒤에 산이 있고 바로 앞에 바다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쵸, 보면은 부산의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내려오고 하고 가는 변곡 그러니까 꼭지점에 대부분 지하철역이 있어. 그래서 그 기본적인 형태가 해가지고 항아리 상권이에요. 항아리 상권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 있지는 않아요. 아. 대신에 그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과거 같이 교통이 되게 불편할 때는 사실은 이제 항아리 상권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간 들어오면 안 빠져 안 나가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차량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쵸. 자기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근거지 자체가 외부에 있다 보니 대부분 소비를 바깥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는 보면은 해가지고 이제 그 그런 거죠. 보면은 이제 그 어 뭐야 이제 그 그 소비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은 거야. 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대면 채널, 쿠팡들이나 뭐 마켓컬리 뭐 여러 가지 당근도 있고 그런 어떤 유통 채널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아리 상권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 대신에 뭐냐면은 항아리 상권에서 제가 보면은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 소비할 수 있는 업종들. 그 대표적인 게 보면은 생활 소비가 이제 보면 지역에서 크게 멀리 나가기 쉽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개인 의원들 그리고 학원들. 그리고 이제 생활 소비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마트들 그리고 앞에서 뭐 해가 이동통신 분식집 스낵가게 우동집 뭐 이런 거 돈가스집 이런 거는 해가지고 대부분 그 안에 소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그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 네. 거는 그 안에서 대부분 소비가 돼요. 그래서 네. 이 상가를 선택을 할 때 항아리 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 빨리 섰는데 섰으면 해가 분양을 받아서 빨리 임대를 해야 돼. 최대한 빨리. 만약에 최대한 빨리 임대해야 돼. 근데 미적거리다가 네. 놓치면은 아예 아. 계속 공실이 되는 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업종 자체가 그 업종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그 업종이 많지 않은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보면은 나가 단독으로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102호를 받았으면 102호하고 합쳐져야 그쵸, 그쵸. 적정한 업종들이 들어오는 게. 근데 내가 고집 세우다가 해가지고 102호는 103호하고 합쳐져 버릴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 항아리 상권에 이야기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되게 자리도 좋아. 근데 비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그런 그렇구나. 때문에 이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야, 참. 그 이제 우리 상가 분양하는 가보면은 여기는 이제 임대를 얼마 들어오기로 했다라든지 이제 확정 수익률 제시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확정 수익률 아까 이제 저 보면 그 확정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그 통상 보면은 그 1년 동안 내가 이제 그 당신 투자를 하면은 한 6%는 보장을 해줄게. 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6% 보장을 해줄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임대를 맞추든 안 맞추든 해가 6% 보장해 주는데 보통 1년 아니면 긴데 2년까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확정 그러니까 보증했던 게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됐다 칩시다 이제 10억 네.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확정 1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5천만 원 정도 되더라. 네. 어? 5천만 원. 그러면은 야 내가 1년 동안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된 5천만 원 내가 수익을 봤네.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생각하죠. 근데 그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깎아준 거죠. 깎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와 이게 정확성 상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순수하게 보면은 그 상권 근데 이제 분명히 해가 1년 뒤는 활성화 될 것 같아. 그래서 해가 확정 수익률 중간 문제가 안 돼. 대부분이 이제 그 부분들은 분양가는 높고 높여놓고 해가지고 실제로 해가 확정 수익률 자체를 가지고 어쨌든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확정 수익률 자체가 크게 의미를 두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1년, 2년 뭐 이제 확정 수익을 무조건 주겠다 하면은 아 1년 동안 하면은 뭐 여기서 상가도 이제 활성화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3년 차부터는 뭐 받을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1년에 안 끝난다. 그렇죠.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행인데 네. 그렇게 돼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정말 장사 선수들이 있죠. 네. 장사자. 그래서 내 주변에도 몇 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장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임차인들한테는 네. 임대료를 안 받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그래서 깎아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들어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은 이제 임대료 등급을 그냥 줄게. 아. 대신 그 임대료는 해가지고 시행사에서 그 투자자한테 해가지고 그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해가지고 그만큼 깎아준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특히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수들은 일부러 그런 장가를 찾아가서 그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제가 제 주변에도 있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잘 해요. 그분들 어떻게 빠져나와요, 나중에? 아니, 그 지금 잘 한다니까, 거기서. 아, 아니, 거기다, 들어가서 바로 해가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내서. 그러니까 뭐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거기 장사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러면 자기가 임차인이 갑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더 이제 3년 차나 이럴 때는 이제 더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협상이 될 때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네. 이제 근데 대부분 보면 뭐 코인도 있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투자의 패턴들이 있는데. 창업인의 투자는 결국은 내가 자기 책임을 해요. 그렇죠. 자기 책임을 뭐. 해야 되기 진행되기 때문에 대박이 쪽박이든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창업에 나서기 전에 충분히 해가 자기가 검토를 하고 일단은 네. 다가 그 뒤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